이거는 해보자. 650이가 fx의 최대값이 8이니까 이거 좀 적자. 최대값 나머지 8 됐고, 또 접선의 길이니까 이거라고 했으니까 형광펜 또 여기 접선 형광펜. 자, 이걸 10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형광펜 하고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다 이렇게까지 가야겠네. 괜찮지? 아. fx의 최대값이 8이래. 기억나? fx의 최대값 최대치선은 어떻게 구해? 그렇지. 최대치선은 그래프를 그려야 돼. 누구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f야? f'이야? f 맞지? 그럼 f에 대한 식이 일단 b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얘를 뭐해 또? 적분하자. 그래, 적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얘 그래프를. 2차 함수인데 위로 블록이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지. 자, 이렇게. 이렇게 제일 높네? 여기 x 몇이야? x 몇이야? 3이지? 3이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표준형 그만 하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아요? 다시 미분계수가 뭐가 된다고? 여기, 여기는 무슨 점? 무슨 점? 극점. 극점. 극점 어떻게 구해? 미분계수가 극점은 미분계수가 몇이야? 0이야. 맞지? 맞지? 극점은 미분계수가 0이야. 미분계수가 0이네. 얘가 0이네. 언제 0이네? 언제 0이네? 그러니까 이게 3이잖아. 맞지? 표준형 그만하자. 미분계수가 0이네. 맞아? 3차 함수를 맨날 구할 때 맨날 미분계수가 0 되는 거 찾았잖아. 맨날 3 넣자. 3 넣으면 뭐야? 계산해. 3 넣으면 9 플러스 c. 맞지? 그럼 최대값이 2야. 근데 얘가 몇이네? c 몇이야? 마이너스. c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버프 1 넣으면은 뭐 정답 나오네. 다시 최대치수는 뭐 그린다고? 그래 그리는 거야. 약속했던 거 잊지 말고. 벌써 잘라고? 봐봐. 수업하자마자 더워서 팔 걷었어. 방금까지 추웠는데. 이 진짜 무서운 거 맞지? 수업만 하면 더워. 그렇지. 나 집중을